올드타운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오후 8시에 올드타운 주차장에서 기사님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낮보다 밤이 특히나 아름다운 이곳, 호이안 올드타운. 색색깔의 등불과 동서양이 섞인 이국적인 밤 풍경을 볼 수 있는데요. 야경 맛집 호이안 올드타운 같이 구경해볼까요? 5월 15일 이전에는 사원, 회관, 박물관 등만 입장권이 필요했지만 호이안 올드타운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5월 15일부터는 입장료를 내야 올드타운 전체를 둘러볼 수 있어요. 참고하세요. 여행 능력자들이 선택한 호이안 올드타운의 코스는 총 4곳. 호이안 올드타운 투어 첫 번째 장소, 포슈아. 포슈아까지 도보로 이동해줄게요. 올드타운 주차장에서 포슈아까지 도보 2분 소요됩니다. 포슈아에 도착했습니다. 호이안 올드타운에 위치한 유명한 쌀국수 맛집으로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호이안 내 맛집입니다. 포슈아는 본점과 분점이 있는데 여행 능력자들이 간 곳은 본점이에요. 강변뷰를 보며 여유있게 먹고 싶다면 분점에 가는 것을 추천. 가게 내부는 매우 협소한 편인데요. 한국인 여행자도 많지만 현지인들도 이곳을 즐겨 찾는다고 해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야외 테이블에서 시식이 가능하다는 점. 가게 곳곳에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선풍기도 구비되어 있답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메뉴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입맛에 맞게 취향껏 주문하면 됩니다. 음식은 주문 즉시 빠르게 서빙해줘요. 1인당 하나 7,000원 정도에 배부르게 먹기 좋은 이곳. 야채와 쌀국수를 숯불고기가 있는 국물에 담가 먹는 음식인데요. 야채와 면을 충분하게 국물에 적신 뒤 한꺼번에 집어서 입에 쏙 넣어줄게요. 달짝지근한 소스와 숯불 불고기는 하노이를 연상케 하는 맛. 간이 부족하면 기호에 맞게 홍고추를 첨가해서 먹으면 돼요. 화이트 로즈의 비주얼은 언뜻 물만두를 연상케 해요. 얇은 피에 통통한 새우를 다져 넣어 만든 음식으로 쫄깃하고 야들야들한 식감이 중독적입니다. 맛에 놀라고 저렴한 물가에 한 번 더 놀란 이곳. 역시 동남아 여행의 묘미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호이안 올드타운 투어 두 번째 장소, 푸젠 화교회관. 푸젠 화교회관까지 도보로 이동해 줄게요. 포슈아에서 푸젠 화교회관까지 도보 2분 소요됩니다. 푸젠 화교회관에 도착했어요. 중국에서 온 화교들이 설립한 건물로 호이안에서 가장 큰 화교회관입니다. 저녁을 먹고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문이 닫혀있는 상태였어요. 6시에 문을 닫으니 시간 잘 확인하고 가세요. 호이안 올드타운 투어 세 번째 장소, 민속문화박물관. 민속문화박물관까지 도보로 이동해줄게요. 푸젠 화교회관에서 민속문화박물관까지 도보 2분 소요됩니다. 민속문화박물관에 도착했어요. 오래된 가옥을 개조하여 만든 박물관으로 박물관 내에는 4,500개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어요. 시내 중심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입장권을 검사하지 않아 가볍게 방문하기 좋아요. 이곳은 총 2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층에서는 호이안 전통 도자기, 농업, 어업 등 그들이 실제 생활에서 사용했던 물건을 전시 중이고 2층에서는 그들의 전통 의상과 식습관, 그리고 생활 습관을 엿볼 수 있어요. 직접 방문해서 독특한 그들의 문화와 역사를 직접 느껴보는 걸 추천해요. 호이안 올드타운 투어 네 번째 장소, 호이안 야시장. 호이안 야시장까지 도보로 이동해 줄게요. 민속문화박물관에서 호이안 야시장까지 도보 6분 소요됩니다. 아노이 다리를 건너면 호이안의 야시장을 만날 수 있는데요. 시간이 된다면 로맨틱한 투봉강에 소원배도 탑승해보세요. 현재 소원배는 정찰제로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 꼭 확인하고 탑승하세요. 아노이 다리는 아름다운 관광지인 만큼 사람이 정말 많은데요. 아노이 다리를 건너면 더 많은 인파가 기다리고 있어요. 호이안 야시장에 도착했어요.
밤이 되면 베트남 전통의상, 기념품 군것질거리와 많은 관광객으로 들어서는 활기찬 야시장입니다. 야시장 내부에 들어서자마자 색색깔의 풍등이 늘어서 있어요. 돈을 지불하면 풍등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요. 하나에 약 600원만 내면 풍등을 배경으로 촬영이 가능하니 기념사진 꼭 남기고 오세요. 야시장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 기념품과 음식을 판매하고 있어요. 눈길을 끄는 다양한 기념품들이 늘어서 있고 가격도 대부분 정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이곳에 오면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게 먹거리인데요.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솔솔 풍기며 군것질하기도 딱 좋은 이곳. 베트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반미와 개구리구이도 있어요. 제가 고른 음식은 바나나 팬케이크. 팬케이크에 바나나를 감싼 후 불판 위에서 요리조리 돌려가며 구워줘요. 먹기 좋게 잘라주고 위에 연유와 초코 시럽을 사사삭 뿌려주면 먹음직스러운 바나나 팬케이크 완성입니다. 침샘을 자극하는 비주얼이죠. 환상적인 비주얼과는 다르게 맛이 영. 새콤한 바나나와 불량식품 같은 초코 시럽의 조합은 정말 별로였어요. 누텔라 크레페는 맛있다는 후기가 많더라고요. 초코 시럽은 맛이 없어서 누텔라 크레페를 먹어보는 걸 추천해요. 8시가 다 되어가서 이제 올드타운 주차장으로 이동할게요. 호이안 야시장에서 올드타운 주차장까지 도보 9분 소요됩니다. 올드타운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픽업차를 타고 다낭 도심으로 이동할게요. 스카이 21에서 하차했어요. 벨 메종 파로샌드 다낭 호텔에 위치한 스카이바입니다. 벨 메종 파로샌드 다낭 호텔 입구로 들어갈게요. 스카이 21은 21층에 위치하는데요. 19층에서 내려 계단을 통해 올라가야 해요. 벨 메종 파로샌드 다낭 호텔에 묵는다면 꼭 가봐야 하는 곳인데요. 적당한 규모를 가진 스카이바로 좌측에서는 환상적인 다낭의 도심을 보며 한잔하기 좋고 반대편에서는 다낭 속의 휴양지 미케비치를 보며 한잔하기 좋아요. 바좌석에 앉으면 인생사진도 남겨주십니다. 시티뷰가 잘 보이는 곳에 착석했습니다. 스카이 21에 왔으니 이곳에서만 먹어볼 수 있는 시그니처 메뉴를 주문해볼게요. 스카이 21의 시그니처 메뉴 다낭 스카이 21입니다. 상큼하고 달콤한 맛으로 여성분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컵에 장식된 로즈마리를 불에 태워 그런지 로즈마리 향도 강하게 느껴져요. 화려한 다낭의 시티뷰를 만끽하며 맛있는 칵테일은 도심 속의 힐링 그 자체. 재밌게 놀았으니 이제 계산해 줄게요. 스카이 21에서 더 나로드 다낭까지 도보로 이동할게요. 스카이 21에서 더나로드 다낭까지 도보 7분 소요됩니다. 찾아가는 방법은 풀버전을 통해 확인하세요. 호텔 도착. 다낭 3일차 일정 끝.